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에서는요. 종목 분석을 여러 스타분들과 함께 직접 도와드릴 건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스타분들이 이야기하는 종목들도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1부에서 저희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해보시라고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여러분들 연락하실 수 있는 두 가지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스타분들 개인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톡스타 홈페이지 찾아와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고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는 단체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여섯 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퀴즈는 다시 한번 나갑니다. 힌트까지 아주 쉽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부에서는 많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8시 59분 4초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는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지 별톡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비순이님께서 민재님 너무 이뻐서 눈호강하고 남겨주셨는데요. 타이밍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제가 열 때마다 이런 글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순이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내일도 와주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더 사생팬님은 정말 스파이더 스타가 나오는 날에는 항상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스파이더 스타가 추천한 종목들 중에 잠시 뒤에 많은 리뷰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별톡방 접속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님께서도 화요일 2부는 본방 사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린망고님도 오셨고요. 상딩님, 샹디님 오셨는데요. 리치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우리 리치스타가 이 시간 통해서 가을쯤이면은 제약바이오주가 정말 잘 갈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요즘에 아주 제약바이오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우리 리치스타와 스파이더스타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들 나누시는지 오늘도 많은 기대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우선 퀴즈 한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기업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좀비 기업, 2번 레드 기업, 3번 신생 기업.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힌트 드릴게요. 저는 이 세 개의 보기 중에 제일 무서운 정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널뛰듯 바뀌는 증시 도대체 왜? 하고 이유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화요일인 오늘은 시장 분석에 도움이 되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세 분의 훈남 분들과 함께 썰톡 지금부터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톡의 김본스타입니다. 야, 오늘 하루도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뭐 좋은 이슈들, 나쁜 이슈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시장이 올랐으니까 이슈 모든 이슈들이 참 좋게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포스코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신다고 또 하시네요. 또 상당히 고용에 상당히 좀 도움을 주겠다라는 건데 저의 기대는 이렇습니다.
10분의 1만 하자, 제발 얘기한 거. 1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좀 하자라는 부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에서 투자 발표 나온 뒤로 지금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다 투자 발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오늘 좀 시장에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기차 관련 종목들 급등하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그때 제약바이오가 요즘 잘 가고 있죠. 센트리온 3인방 중에 센트리온 헬스케어, 센트리온이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이슈들 시장 참 이슈 많은데 도대체 눈만 뜨면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이슈들 중에 어떤 걸 우리가 해볼까 고민을 해서 오늘 썰톡에서 많은 내용 좋은 정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같이 얘기하실 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항상 똑같이 모셨죠. 우리 리치스타님과 스파이더스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스파이더스타님. 한 주 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톡방 리딩하고 계셨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 소소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일단은 저희 방 일단은 주식 추천주는 많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좀 관망세로 좀 지켜보는 편이었고 이제 파생 쪽으로 조금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단타 쪽으로만 좀 접근을 하고 크게 이번에 크게 추천주라든가 이쪽은 그냥 갖고 있는 종목들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ICD나 오하니 코스메틱 이런 종목들 잘 나요. 티슈즈 이런 종류도 그냥 계속 보유하면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리치스타님. 네. 리치스타님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리딩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니까요. 저희도 평소보다 종목 추천 많이 해드리진 않았고요. 일단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 중에 있고 또 나머지 한 종목도 매수가 근처일 뿐이지 손실률도 아니라서 종목 추천은 많이 없었습니다. 세 종목 정도만 유료방에서 추천이 나갔었는데 장이 어쨌든 코스피 증시가 좀 상단 저항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좀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 좀 와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들고 있는 종목으로만 수익을 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 쪽으로 좀 투자를 좀 많이 좀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략 종목으로 일단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편하실 거예요. 오늘 또 전기차 관련이 우르르 급등하는데 이제 와서 쫓아가 봐야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 분 스타들과 함께 제가 같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편해요. 이미 다 잡고 있어가지고 종목들을. 그래서 별로 종목 크게 많이 변동이 없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시장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우리 한번 시장 이슈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시장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이슈 한번 보여주시죠. 네. 미국 지금 월초죠. 월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주요 지표가 월초에 우르르 나옵니다. 월초에 우르르 나오는데 이때 EU에서 하필 이탈리아발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GDP 3%가 부채 한도인데 이 GDP 3% 부채 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악재가 아닌가. 오늘 물론 무역 분쟁 이슈도 있고 2천억 달러 관세 부과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지만 그래도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는 거 다 제외하고 지표 발표 한번 이탈리아발 불안감을 좀 우리가 좀 체크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리치스타님. 네. 리치스타님께서 먼저 한번 스타트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월 초면 정말 지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르르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가 또 많이 쏟아집니다. 네, 하필 또 이번 주가 월요일부터 딱딱딱 시작해가지고 지표 밀린 일주일 미뤄진 거 없이 다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연준 의원들이 연설도 있어요. 연준 의원들 연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연설자가 로레타 메스터. 로레타 메스터. 대표적인 매파죠. 예, 이분은 사진만 봐도 딱 매파다. 그냥 너무 매파인데 나중에 한번 자료 화면 있으면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원입니다. 제일 좋아하시면 네, 저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데 이분 그냥 메스터 의원님을 그렇게 이분이 또 투표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미주기파 쪽에 봤을 때 위험한 분이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시황과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방금 전에 김본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레타 메스터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매파 중에 매파, 다른 매파들을 상매파죠. 다른 매파들의 우두머리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두머리 요즘에는 근데 대부분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비둘기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튀진 않아요. 사실. 네, 그렇죠. 튀지도 못하고 왜냐 힘이 없죠. 옛날에는 다 비둘기파였는데 한 연준 의원 중에서 25명 중에서 그냥 다 비둘기, FED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비둘기였는데 점점 중도 상향파를 바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매파 그때도
그때 비둘기파가 한창 그렇게 많을 때도 로레타 메스터원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매파였습니다. 근데 그때 투표권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는 네, 투표권이 없는 매파. 네. 지금은 투표권이 있는 매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때도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연준 의장이 조금 트럼프의 가려운 것을 좀 긁어주면서 또 돌려서는 또 깎아내리는 그런 모양새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급진적 금리 인상이 아니라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슈가 좀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정사실대로 이번 주 투표가 좀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투표가 참 많아가지고 이번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 주 자체로는 ISM 비제조 PMI 네. 그리고 ISM 제조 PMI, ADP 비농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건수, 고용지표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논팜이 국지 간 것들이 다 모여 있는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한 S&P 기준으로 네. 2800 중반 때부터 막 무조건 이제 당 떨어진다 하셨던 전문가들 그분들은 참 어처구니 없겠죠.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펀더멘털 자체가 강하다. 쉽게 안 떨어진다. 결국에 지금 2900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2920까지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걸로 따지면 뭐 나스닥은 뭐 몇백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미국은 펀더멘털 자체가 강해요. 언제까지 자꾸 올라가는 종목을 자꾸 매도만 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일단 추세를 상응하다가 무너진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는다는 거. 안 그렇습니까? 근데 갱투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꼭지를 네. 잡고 싶어요. 네, 꼭지를 잡고 싶어요. 내가 꼭지를 잡아서 멋있게 매도를 쳐서 네. 거기서 네. 또 매수도 똑같아요. 밀리면 내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네. 그냥 그런 성질이 있죠. 좀. 네. 주식에는 또 이런 말이 있죠. 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네. 네, 떨어진 손배입니다. 칼람, 네, 네, 떨어진 칼람 잡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달리는 말을 다리 걸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달릴 만큼 올라타야지. 자꾸 다리를 걸려 그러면 되나요? 다리 밟힐 것 같은데. 다리 걸다가 이제 앞차기나 뒤차기 하면 당하겠죠. 네.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는 펀더멘털 자체가 강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도 ISM 제조 PMI, 비제조 PMI, 구매자 지수를 이제 PMI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ADP 비농 마찬가지로 봤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전반적으로 부합, 그러니까 전망치의 부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이상되는 그런 뭐랄까 이제 좋은 지표가 나올 거다. 예,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좀 안 좋은 지표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모양새는 아무래도 좀 좋은 모양새가 나올 확률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지는 않더라도 네. 부합은 못해도 부합은 되지 않겠냐. 네. 부합만 되더라도 미국 증시는 펀더멘털적으로 기업의 실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또 올라갈 수가 있죠. 자꾸 전문가님들 매도를 보시는 전문가님이 있는데 매도는 어디가 꼭지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죠? 혹시 내가 안 잡아도요? 네. 남이 잡아요? 네. 내가 안 잡아도 누군가 잡겠죠. 네.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꼭지를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너진 다음에 차라리 뭐 S&P 기준으로 뭐 2890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 거거든요. 2890선. 네. S&P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2900 막 넘어서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 위에서 매도를 치다가 2920까지 올라가면은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달리는 날에 올라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올라타기에는 또 매수로 올라타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다면 일단 시장을 관망했다가 조금 꺾이고 난 다음에 추세의 변화가 있는 다음에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이탈리아발 뭐 세태가 이게 좀 이탈리아발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이탈리아가 이번에 그 정부 들어선 게 완전히 그 퍼플리즘 정부라 네 그렇죠. 네, 지금 돈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정부가 공무원들을 중요시하는 정부. 네. 그러니까 뭐 복지를 중요시하는 정부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퍼플리즘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탈리아가 이렇게 나간다면 조금 채무에 예, 좀 안 좋게 되겠죠. 뭐 국채도 지금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탈리아 사태로만 끝난다면은 굳이 상관은 크게 예, 글로벌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은 이 이탈리아 사건이 터키하고 같이 또 맞물려서 또 부각이 된다면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은행들이 터키 국채도 많이 보유하거든요. 네,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부각돼가지고 이슈되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걸 부각시키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키처럼 단발성 이벤트로 그냥 싹 한번 나왔다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밴드는
조금 상단을 좀 밴드 상단을 좀 뚫어내려고 하는 모양새는 좀 보이면서 네. 하단은 지지가 좀 나오고 있는 모양새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40선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240에서 2350까지는 밴드를 좀 설정해 가지고 그 정도로 좀 이동하면서 밴드는 우상향 쪽으로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네, 저점을 높이면서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네. 미국은 지금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유럽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네네. 이게 이제 생긴다면 그러면 이제 유럽장만 좀 꺾이고 미국장 계속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융 동조화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무너지고 같이 올라왔는데 네. 이번에도 그러면 아니, 이탈리아발이 문제 된다면 미국은 미국 먼저 또 올라가고 유럽 쪽은 또 무너지면서 달러 강세되고 나머지 통화도 약세될 가능성은 좀 있나요? 일단은 이렇게 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탈리아가 자기네 이슈로만 가지고만 뭐 뉴스가 나온다면은 그리고 그것만 인식을 한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단지 터키하고 같이 싸잡아가지고 이탈리아, 터키, 포르투갈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간다면은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때는 아무래도. 미국도 좀 약간 좀 네, 그때 쉽게 미국도, 올라가면 쉽지 않다. 네, 쉽게 올라가진 못하죠. 네, 근데 왜냐하면, 단지 그냥 이탈리아만 문제 있다면은 크게 그 이슈만 뭐 살짝만 부각시킨다면은 세계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탈리아하고 일단 미국하고는 일단 따로 가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게 만약에 전염되면 전염되고 익스포저가 많은 유럽 쪽이 좀 문제가 생기면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미국도 좀 쉽진 않다 뭐 이런 네, 얘기 그렇죠.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파이더 사장님께서 보시는 미국 지표 그다음에 이탈리아발 불안감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저는 매달 기다리는 지표죠. 네. 네. 그 비농 지표를 제일 네. 비농 지표 발표에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가장 좀 기다리는 그 타이밍에.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예, 제일 좋아하고 사실 수익도 제일 많이 나는데 이제 한 두 달 동안 비농 전문이시군요. 예, 비농 좋아합니다. 예, 근데 비농이 이제 한 두 달 동안 별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가고 S&P가 많이 올라가면서 좀 약간 좀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좀 노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나스닥은 이제 증폭이 좀 있어서 좀 권유를 안 드렸는데 오늘 저희 이제 무료 카톡방에 저희 이제 방에다가는 국선 예 선물 매도를 쳤습니다. 아, 선물 매도. 예, 그래서 좀 한 이틀 정도 보유를 해서 가자. 예. 해서 이제 매도를 쳤는데 장 종료 전에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시간으로 좀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저희 뭐 방 회원님들께서는 좀 웃을 일이 있지 않겠나. 아, 예, 네. 아침에 또 예, 시작과 동시에 웃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뭐 이탈리아나 뭐 이쪽은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가 지금 그리스 다음으로 유럽 국가 중에서 지금 GDP 지금 대비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132% 정도.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제일 높은데 독일이나 지금 프랑스 지금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근데 네. 이제 경제 규모 크니까 이게 또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가 부채 비율이 크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리 그러니까 콘테 그 법학 교수 출신이라고 네. 뭐 지금 정치 잘생겼더라고요. 예, 잘생겼더라고요. 이탈리아 사람 남자들이 원래 좀 예, 부럽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치인이죠. 예, 페퓰리즘 그 정권이 들었으면서 사실 꼭두가시 같은 느낌 좀 예, 지금 뭐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정권 자체가 그렇게 페퓰리즘 정권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탈리아의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필려고 하는 어떤 그 정책들은 사실 이게 과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나.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그냥 페퓰리즘이죠. 뭐 소득세율을 낮추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라 자체가 이탈리아의 어떤 지금 재정 그 상태가 그거를 갖다 다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시행 가능할 정도의 재정이 넉넉하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연간 시행했을 경우에 지금 연으로 봤을 때는 127조인데 좀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아까 리치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뭐 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시장 경제에 계속
뭐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면 국내에 지금 투자가 분들은 이런 뉴스에 좀 관심을 좀 갖고 뭐 이란이 됐든 뭐 저희가 이탈리아가 됐든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정부 정책 자체가 사실 그 전체 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정 구성하는 곳이 사실 연정을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는 데가 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연정 자체가 사실 깨질 가능성도 또 있지 않나. 정치적 불안도 좀 있을 수 있다. 뭐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과연 이게 얼마나 확산이 되느냐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유로화가 또 달러화를 건들까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유로화가 밀렸을 때 달러화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를 봤더니 살짝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또 달러가 올라가면 또 괜히 또 헤아라랑 또 터키 리라를 건들까봐 연쇄작용이 날까봐 이제 좀 그런 부분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지표가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표가 살짝 좀 안, 미국 지표 가 좀 안 좋게 나와서 달러를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아 근데 요즘에는 또 지표가 좋다고 해서 달러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가진 않는데 네.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러려면 또 중국이 또 무역 분쟁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좀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 좀만 부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중간선거 그냥 미리 이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불안하게 해서 트럼프가 강하게 나오게끔 하는 그런 거가 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시황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럼 종목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이슈. 자 오늘의 종목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종목 이슈. 아 웅진시크빅. 아, 코인 인수자금 마련 때문에 유증을 했는데 유상증자했는데 폭락을 했습니다. 향방 어떻게 될 건지랑 이걸 한번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BTS 아, 또 이래요. 예, 과연 군면제 할 거냐 이걸로 저희가 다루진 않고요. 예, 그건 우리가 할 얘기 아니기 때문에 예, 매수 가능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가? BTS 관련주 중에 예, 이게 이제 이슈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오늘 전기차 급등하고 제약바이오 다 가고 했는데 왜 그런 게 이슈가 아니냐? 포스코 투자도 왜 이슈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ICT 오늘 급등하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솔직히 예 네, 너무 많이 하고 잘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재방송이잖아요. 네, 그 제가 한 수십 번 해야 되니까. 그리고 꼭 저희가 방송하려고 그러면 그 전날 꼭 네, 그 전날 아니면 그날 꼭 전기차 뜨더라고요. 이 패턴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우리 방송하기 전에 꼭 전기차 한번 뜨더라 뭐 네. 이런 거 예 네, 한번 보시면 좋고 지난주에 뭐 인도 그 전기차 네, 그 보조금 상향 때문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쵸. 오늘은 예, 그런 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웅진시크빅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시크빅이, 아우, 코인 인수하려고 지금, 예,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 유상증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같으면 이 소식이 나오면, 무조건 팔겠어요. 근데 도대체 들고 있는 개인 투자는 뭘까요? 라는 생각을 전 해봐요. 그리고 더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웅진시크빅이 사실 유상증자 가격도 참 상당히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좀 이 부분 웅진시크빅을 보유해도 좋은 건지 아니면 보유하면 안 되는 건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지니까 많이 샀어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떨어진 거 찾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틀 동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량 긁어 모았는데 기관은 냈다 다 던졌는데요. 자, 우리 리치이스타님, 자 네. 웅진시크빅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이게 과연 유증 끝나고라도 좀 올라갈까요? 코에이 인수하면 좀 괜찮을까요? 근데 코에이가 파겠다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자, 먼저. 일단은 뭐, 아직,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는 있는데, 네. 예, 파겠다 한 적 없죠. 예, 예, 긍정적으로는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증의 규모가 좀 너무 크죠? 1,700억, 정확히 말하면 1,690억인데, 이 규모가 시가총액 대비, 웅진의 시가총액이 2,200억. 1,600억, 예. 좀 밀려서, 지금 네. 밀려가지고. 네. 네. 지금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1,600억이에요, 이제. 원래는 지금 밀리기 전에는 2,200억이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유증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 그러니까 시가총액 때문에 유증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요. 개인 투자자들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왜 개인은 계속 살까요? 용감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떨어지는 칼날을 잘 사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갑옷 한 엄청나게 두꺼운. 그러니까요. 일단 기관들이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도 엄청나게. 아, 네, 공매도 기관도 그렇고 네. 외국인도 그렇고 공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공매도가 6배 이상 급증했죠.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첫날은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뭐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동안 뭐 공매도를 금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물론 이제 유상증자는 어쨌든 성공은 합니다. 왜냐? 삼성에서 총액 인수를 제안했기 때문에, 총액 인수라 하면 유상증자의 참가를 다 안 해도. 자기가 다 사겠다는 얘기. 자기가 나머지는 다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초과 발행까지도 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유상증자는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 일단은 유상증자 말고도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 다 자금을, 총 자금을 다 조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의문, 시장에서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랄까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은 뭐 유상증자뿐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에도 문제도 있지만은 뭐 우선권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죠. 내부적으로 이게 이제 유상증자 또는 이제 말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 뭐 배임이나 이런 부분에도 걸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계열사를 통해서 그렇죠. 받는 거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웃긴 게 2012년에 그쵸. MBK 파트너스한테 운진코에 매각을 했는데. 그쵸. 이거를 이제 운진 싱크빙은 우선 매수 청구권을 그쵸. 사용을 못해요? 그니까요. 매수 청구권을 사용을 못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네. 하면서도.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사용한다는. 그니까 약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좀 많이 네.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웅진 쪽에서는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고 이렇게 둘러대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들고 있는 분들은 글쎄요. 뭐 손절을 치고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유상증자 끝날 때까지 뭐 기다리셔야 되는 건데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직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접근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52주 신저가를 갱신한 종목을 굳이 잡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약간 뭐랄까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 방향도 솔직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네. 앞으로의 이제 않고. 웅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더 두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일단은 사실 그 교육 관련주지 않습니까? 운진시크빅이 네, 그렇죠. 사실 교육 관련주가 하나가 있어요. 또 요즘 잘 나간 종목 하나 있습니다. 청담러닝 엄청 잘 나갑니다. 네,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청담러닝은 지금 신고가 뚫고 있는데 운진시크빅은 좀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우리 운진시크빅 자체가 사실 코에 인수 못 하더라도 이쪽을 꼭 이쪽 생활가전이나 뭐 이쪽 부분을 인수하겠다 어떻게든. 근데 팔 데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렌탈 사업을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건데 차라리 그냥 사업체 하나 더 차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일단 좀 이런 정보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역시 좀 그런 생각이긴 한데 우리 스파이더스타님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운진시크빅이 인수 여부를 둘째치고 이 운진시크빅이 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담아볼 가치가 있는 종목인가? 왜냐하면 이렇게 급 나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싸다 하고 사고 급반등 나올 때 팔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그렇죠. 접근하는데 문제는 그게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웅진 같은 경우에 일단 좀 차트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 지금 신저가를 갱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 똑같은 의견이에요. 네. 이거 왜 건드린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어차피 저희가 이제 주식을 보면서 차트 분석이 됐든 기업 분석이 됐든 어떤 쪽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들어가야 될 뭐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러이러한. 싸다 이건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야, 저평가 주니까 들어가자. 2분기에 실적, 그렇죠? 실적 쇼크 나왔어. 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완전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싸니까 들어가자. 이건 좀 아니죠. 주식에서 뭐 바닥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웨이 잠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좀 들어가 볼만 오히려 코웨이는. 예. 코웨이는 뭐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차트 제가 줄여드릴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트 줄여서 봐라. 라고 좀 말씀을. 예. 예. 이거 들어가고 싶습니까? 이 차트. 아, 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예, 차트 한번. 제가 한번. 예. 예. 차트 보여드릴게요. 아. 좀 이 차트 보시면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고 싶으세요? 일단 최고점 한번 나오는 차트네요. 최고점 한번 나오는 저는 차트니까. 저는 제가 주식하면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 뭐 저는 좀 별로 그닥 좀 아니다 판단. 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지면 어떻게 뭐 네. 바닥이 없잖아요. 바닥 떨어지면 47,600원까지 그냥 쭉 빠지는 건데 지지선이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바닥도 여기고 그러면 지금 깨지면 그냥 5만 원대까지 그냥 빠질 수 있는 건데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냥 무관심으로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 주어라 해도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안 좋은 악재가 나와서 막 종목도 하실 분들도 하시니까 또 네. 예. 뭐 단타 하시는 분들 꼭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개인 투자자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장준 반등 단타. 아, 그렇죠. 그거 들어갔다가 물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1년 물려계시죠. 1년 그렇죠. 물릴 수 있으니까. 네. 단타는 단타로 네. 끝내야 되는데. 단타는 단타로 끝내야 된다. 어우,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네. 내가 단타로 계획했으면 단타로 끝내야 된다. 된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운이식 기분 두 분 다 별로 관심을 갖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뭐 이 시간이 이 주식 사지 마라 시간은 아닌데. 그러니까 간단히 리포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투자하신 거에서 8월 16일 날 리포트 내셨어요. 하반기는 반등을 모색한다. 목표 주가 10,000원. 예. 아, 응디식 급여를요? 네, 반토막 났죠, 지금. 반토막 났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때, 물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유상증자라는 부분을 모를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한데. 아, 현대차 증권이라서 그래요? 현대차, 차 쪽으로 많이 봐야 되는데. 네. 응디식 급여를 봐가지고 그런 거네요. 네, 차 안 보고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신규 응디식 급여 유상자를 몰랐다. 라고 하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그렇죠. 이거 옛날부터 계속 옛날부터 나오던 얘기거든요. 아, 나오던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순간이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위시클북은 일단 접근하지 마시고 나중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꼭 반드시 스파이더스타님, 미치스타님께 한번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은 원래 이분들이 이제 장중 트레이딩, 데이트레이딩 이런 걸 워낙 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들 많이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자,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겠는데요. 일단 이 두 번째 이슈는 BTS예요. BTS 빌보드 200에서 또 1위 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랑스럽죠. 이 BTS 1위 하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는 거 이게 또 예, 이거 이게 또 잘한 거 아니냐. 네. 예, 그래서 군면제 달라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가수 했어야 됐. 근데 저는 이제 그 글로벌 아미 팬들한테 적이 되고 싶지 않아서 네. 저도 약간 동의한다는 생각 전해 드리고요. 일단 저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적을 만들고 싶지 않네요. 네. 매수 가능한 종목 이 관련주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관련주도 정말 많아요. 네, BTS 관련주들 한번 쫙 한번 보면은 LB 세미콘, 웨크롬부터 해가지고 뭐 GMP, 키니스트 뭐 엄청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BTS 관련주로 몇 개가 있는데 최근에 오늘 LB 세미콘이 이거 사실 이 이슈 제가 주말 동안 준비했거든요. 네. 주말 동안 순위 확인하고 이거 분명히 이슈 되겠다. 된다. 네. 오늘 네. 참 방송을 주말에 할 수도 없고 제가 일단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랑 또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지 실질적으로 어떤 게 괜찮은지 뭐 CJEM도 사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리 리치스터님 네. 이 BTS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BTS의 파급 효과, 영향력. 요즘 엔터주들 날아다니고 있는데. 네. 예, 뭐, 전체적으로 한번 엔터주까지 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BTS, 정말 자랑스럽고요. 저도 BTS 들어가고 싶네요. 농담했고요. 일단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이제 LB 세미콘도 그렇고, 뭐, BTS 관련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LB 세미콘, 뭐, GMP, 키이스트, 뭐, 아이리버, 뭐, 등등등. 여기에서 뭐 더 얘기가 들어간다면 뭐 카카오 M도 있고 뭐 코엘 패션 굉장히 많죠. SB 뭐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와이젠 게임즈 너무 많죠. 뭐 관련주를 따진다면 묶자면 한 20개가 넘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만약에 BTS 관련주를 좀 BTS 관련주를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꼴찌주보다는 대장주를 건드는 게 낫죠. 무조건 대장. 예. 네. 무조건 대장주를 건드려야죠. 대장주는 뭐 말씀드렸듯이 뭐 GMP 그리고 키이스트 뭐 LB 세미콘 그리고 뭐 아이리버 뭐 이런 쪽 한 네 종목 다섯 종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한 열다섯 종목주들은 그냥 테마로 그냥 묶여가지고 대부분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 쪽 갖고 있다. 네. 몇 프로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뜨는 거예요, 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좀 가지고 있다. 예. 또는 뭐 이대주주다. 예.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뭐 LB세미콘도 마찬가지예요. LB세미콘도 이제 빅히트 엔터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LB세미콘은 그거 말고도 다른 뭐 자기네들 자체로도 기업의 실적이 좀 양호한 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LB세미콘을 따라간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보합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따라갔으면 사실 이거 어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 샀어도 됐는데 네, 오늘 이거... 오후까지도 괜찮았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오후 이제 넘어서 이제 급등이 나왔죠. 네. 네. 점심 이후에 막 급등이 나왔는데 뭐 잠깐 한번 볼까요? LB세미콘 차트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견지하면서 한번 여기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이제 바닥을 견지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거의 뭐 상한가는 좀 안 되지만 상한가 비슷하게 이제 상승을 했죠.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내렸던 걸 하루 만에 다 복귀시키는. 근데 이제 여기 얘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 매물대, 저항선이 또 내려오는 부분이라고. 예, 저항라인이 있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여기를 돌파하고 한 다음에 안착을 할 때 따라가는 게 오히려 맞지. 돌파하고 안착하는. 예, 돌파하고 한 다음에 안착하고 따라가는 게 맞지.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추세선 이때 매수를 했으면 또 올라더요. 그죠? 네. 이때 매수의 기회가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LB세미콘도 그렇고 GMP도 그렇죠. GMP는 차트 모양이 더 좋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들을 따라가기에는 좀 늦고 언제 따라가느냐. 야, 한 타임 더 기다리셔야죠. 어차피 우리가 주식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는 시간이 주식 시장이 주식 시장도 네. 많다는 거. 주식 시장은 언제 개장하고 언제 끝나지만은 우리는 계속 그거를 매매를 하지 않고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 말 그대로 BTS 물결이 좀 가라앉고 나중에 BTS가 또 다시 음원 작업을 들어간 다음에 BTS 나오기 한 일주일 전부터 네. 그 종목을 매수해도 되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차트에 이제 진입하기 전 한 일주일 전부터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는 거죠.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주식은 어차피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적인 시스템으로 트레이딩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올라가니까 추격해야지. 오늘 또 뭐 물어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뭐 LB세미콘도 그렇고 이외적으로도 굉장히 올라가는 주식 상한가를 막 경시하고 상한가 근처로 가는 주식을 이거 잡으면 어떨까요? 이러는데 저는 상한가 간 주식들 잘 건들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야 그 전에 잡아야죠. 네. 네. 그 전에 급등할 때 개인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요. 개인이 다 갔습니다. 이왕이면은 주식을 종목 선택할 때는요. 잘 노렸다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BTS 관련주도 또 굉장히 많은데 BTS의 관련도 돼 있지만은 자체적인 뭐 재무제표도 좋고 실적도 좋은 기업들 이런 것들 뭐 카카오엠도 있고 뭐 코엘 패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뭐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갔죠. 하지만은 대장 쪽에 속하는 종목들은 맞죠. 이런 종목들을 건드려도 충분히 앞으로도 아이리브도 마찬가지고요. 음원 계약이 있기 그럼 때문에. 그럼 이 종목 어떤 CJN은 어떤가요? CJN이 아, 그것도 이번에 이제 뭐 계약권 때문에 있긴 있는데 네, 이번에 빅히트랑 이제 아예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네네. 한 것도 있는데 뭐 CJN의 자체 이슈도 좀 많이 있어요. 이번 네네. 주 금요일부터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쇼미더머니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주요 히트 프로그램들이 이제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모회사기도 하고 또 드라마들 막 많이 하고 있는데 CJNM에 대해서 약간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호재와 악재가 겹치는 네, 겹쳐서 게임 네. 뭐 게임 넷마블도 가지고 있는데 넷마블이 좀 안 좋다라는 네. 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쪽 있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주로 하는데 그쵸. 아마존이 이제 넷플릭스를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거 아니냐. 지금 넷플릭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근데 네. 일각에서는 또 CJ는 어차피 CJ는 컨텐츠 만드는 회사니까 넷플릭스든 어디든 팔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CJN 같은 경우가 좀 오늘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보시나요? BTS 관련도 역시나 CJ&M도 저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CJ&M은 BTS 나오기 전부터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네. BTS 나올 때 오히려 지금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러면은 네.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여격과 왜곡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뭐냐? BTS가 이제 시들어갈 때 더 많이 빠져버리는 네, 소외받아서 더 많이 빠져버리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차라리 BTS가 어느 정도 조금 사그라들고 그 다음에 CJNM도 좀 더
그때 눌러준다면은 그때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약간 올라갈 수도 있는 모양새이긴 하지만은 또 반대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모양새다 보니까 오늘 안 간 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네. 오늘 안 갔거든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종목 다 가는데 CJ이냐면은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주로 이런 종목이 그렇습니다. 남들 다 올라갈 때 못 따라가는 종목들이 남들 조금 빠질 때 더 많이 빠져버리죠. 네. 네. 그런데 일단 CJ는 등치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5조짜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등치가 큰 종목들이 좀 덜 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 모습은 우상향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저항도 만만치 않은 모습. 뭐 그렇다면은 좀 뭐 20만 원대까지 내려오진 않겠지만은 뭐 21만 원이나 22만 원 초반대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차라리 26만 원짜리를 안착하고 난 다음에 추격하는 모습. 추격 돌파하면. 네, 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안착할 때. 그러면은 뭐 추격한다 하더라도 눌림 그때 당시에 다시 또 눌림이 또 생기니까 그때 다시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애매모호한 왜냐면 타이밍이 좀 애매모호한데 그렇죠 애매모호하죠 지금 호재도 나와 있고 악재도 나와 있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CJ&M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종목들을 일단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더 좋지 일단 가려면 일단 대장 움직였다 대장 위주로 보되 그렇죠 타이밍 좀 잘 안착하는 타이밍이나 뭐 이런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 네. 뭐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 재미있게 좋은 걸로 좀 접근해 보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은 일단은 BTS 관련주들이 뭐 여러 종목이 떴어요. 뜨기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터주도 또 오늘 좀 올라가는 것도 좀 있고요. 근데 이 BTS 관련주들의 앞으로 향방이나 흐름, 그다음에 뭐 물론 뭐 이런 수도 있어요. 반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올 때마다. 근데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패턴이 뭐 어떻게 될 건지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시청을 계속 했던 분들은 뭐 저희 무료 카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작년 저희가 이제 말부터 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어필을 했던 종목이에요. 실제 들어갔고 수익도 나고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냈던 종목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죠. 저희가 한 12% 정도 뭐 15% 먹고 나온 종목인데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잠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죠 차트를. 지금 이렇게 지지 자리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물론 이제 이 밑에서 들어가긴 했지만 LB세미콘 저도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4,660원 자리에 지지가 받을지 알았는데 무너지길래 이거 좀 약간 이슈에 의해서 무너지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지지 자리가 이제 2018년도 아마 초일 겁니다. 2016년도 예, 여기에 지지 자리에 정확하게 키스마크라고 하는 지지 자리에 지지를 받고 키스마크. 예, 뭐 저희가 이제 제가 전용어 있으신가요? 네, 키스마크라고 하는 역 야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인데 아마 놓쳤어요. 저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었고 원래 한번 들어간 종목들은 저희가 이제 거미줄 쳐놓고 기다리는 습성이 좀 있거든요. 거미줄 쳐놓고 기다린다. 좋았으니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좋았는데 결과가 좋았고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은 기다리면 또 한번 기회를 줘요. 자리를 주는 예, 분명히 준다. 그러니까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자리를 주는데 거미줄 치고 기다렸는데 아니 거미줄 뚫어버리고 내려가길래 아닌가? 그러고 이제 좀 기다렸는데 좀 이제 기회를 놓치고 그냥 바로 예, 추가적인 상승을 그냥 해버리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다시 눌려서 기다렸어요. 어디서 기다렸냐? 4,600원에서 기다렸습니다. 4,600원이요? 네, 4,600원에서 기다렸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안 왔어요.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 봤을 때는 기다리는 부분이 훨씬 더 나은 걸. 그러니까 한 10 종목 주시네요. 기다리면 한 종목이 와요. 한두 종목 오는데. 이 종목 보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코스닥 이 종목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들어갔던 종목이 보다가 이제 항공우주 들어간 건데. 그래서 지금 13%, 12% 먹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를 좀 놓쳐서 와서 못 들어갔던 종목이지만 엔터테인먼트 뭐 관련주들은 사실 실적이 지금 별로 많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실적이 지금 사실 그렇게 좋은 별로 없어요. 일단 기대감이 많죠. 기대감이 네.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좀 아셔야 되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야 그러면 실적주만 파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적주만 파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 습성일지도 모르겠고 제 버릇일지도 모르겠지만 위험 부담이 덜하잖아요. 이게
뭐 확률 게임이지 않습니까? 확률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이슈에 자꾸 남북경협주 물린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슈에 계속 남북경협주 건들고 뭐 코인 관련주들 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리고 한번 물렸다고 조금 물리는 것도 아니에요. 왕창 지금 남북경협주 물려요. 남북경협주 네. 지금 내일 기다리시고 계신 분 엄청나요. 그렇죠. 그래서 대북 특사단 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반응이 없습니다. 경협주 네. 별로. 그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시더라도 실제로 어떤 연예인을 우리 관리하고 있고 그 연예인으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실적을 갖다 회사에다 주고 있고 기대감이 얼마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걸 갖다 측정을 하셔야 돼.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해가지고 뭐 올라갈까 누구 하나 뜨 그냥 막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슈들은 따라다니지 마시고 저는 솔직히 LB세미콘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 예. 네, 지금 이렇게 뜬 종목도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원래 기다렸다 들어가는 건 맞는데 내일 모레 정도 오겠다 다음 주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가버려가지고 아깝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분명 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 고점인 지금 여기 자리죠. 지금 6,700원 자리를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까지 상승도 가능하고 저는 만 원대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추가적으로 눌림은 줄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장기 투자. 그러니까 단타로 네. 들어가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정말로 한 그럼 진짜 매수하는 가격대가 정말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 뭐 내가 한 1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셔도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 만약 눌리면 4,600원대 지지가 세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키스 마크 지지 자리도 있고 이렇게 그럼 매물대 지지도 있는 자리니까 여기서 10% 담갔다 하더라도 편입하셨다 하더라도 4,500원짜리 뭐 내려오면 그냥 평균 단가 지금 한 5,500원 맞추셔서 가면 크게 손실도 안 나실 거고 대신 물량을 조절해서 들어가라. 대신 물량을. 네, 한 10% 정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다려서 가면 어떡합니까? 네. 그럼 잡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깝다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로 해가지고 10% 들어가시고 밀린다라고 한다면 4,500원까지 밀려도 당황하지 마시고 10% 더 넣어서 평균 단가 5,500원 맞춰서 가져가시면 괜찮다. 네. 예, 그래서 편입하셔서 가져가시면 낫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키스트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키스트가 일본 사업 좀 하고 있는데. 뭐 전주인가요? 저희가 이제 뭐 방탄 네.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키스트를 제가 언급했었죠. 맞아요. 처음에 네.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일본 이제 어떤 그 저 뭐야 공연 관련해가지고 사업, 네, 사업 그렇죠. 네. 이제 그것도 제가 봤을 때 키스트도 나쁘진 않은데 네. 제가 저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사실 그 전에 얘기하셨을 때 자리가 훨씬 좀 좋았지 않았나.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좋았죠. 네. 근데 지금은 좀 늦지 않았나. 지금 네. 키스트도 그렇고 LB세미콘도 그렇고 다 부담스럽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건 물량을 10% 정도 넣어서 밀릴 것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가를 들어가실 때 원래 밀릴 거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무조건 갈 줄 알죠. 그렇지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는 건데 아 그럼 주가 올라간다고 사지 내려가는 거 알고 미쳤다고 사냐.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갈 것 같긴 한데 눌림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애매한 자리 있을 때는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되죠. 비중, 네.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약간 좀 비중 조절을 매집을 하는 매집을 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비중을 30%를 들어갔다 물렸다 방법이 없죠. 네. 거기다가 또 30% 물타기 해가지고 추가 매수 받아서 60%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매집한다 생각하시고 물량을 조금씩 예, 넣으시면서 아래쪽으로 내가 들어간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빠졌을 때 어떤 정확한 지지 자리를 보고 조금씩 물량을 넣어서 매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네. 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의견도 좀 알아봤고요.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고 대장 위주 접근하는 건 어느 정도 조금 서로 이제 그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BTS 관련 좀 궁금하신 게 있다면 좀 얘기를 좀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리치스타님 그 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추천 전화 또 가지고 나오셨다고 네. 하시는데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제가 방송 지금 한 달 전부터 네.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네. 눈이 말했죠. 제약주 간다. 그리고 언제 가냐? 가을에는 분명히 시세가 나올 것이고 여름은 여름, 낮지만 예, 여름 끝나갈 때쯤에 잡아도 된다. 근데 딱 9월 그리고 스타트 네. 떴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우리는 이미 8월 중순부터 잡았죠. 네. 중순부터 잡은 다음에도 또 밀리지도 않고 잘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네. 그죠? 그런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잠깐 한번 볼까요? 뭐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도 20% 이상 이미 수익 중이고 한미약품 네. 마찬가지로 대웅제약. 뭐 동아 ST 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지금 조금 뭔가 시세가 뭔가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보다 좀 일찍 나와서 기분은 좋긴 좋은데
원래는 가을쯤에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여름이 끝날 때부터 먼저 시세가 그럼 아직 안 나온 시세가 있는 종목 혹시 뭐 가지고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네. 좀 안 나온 시세가 있는 종목을 네. 그나마 지금 이 뭐 한미약품 지금 여러분들 따라잡으시라고 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못 따라잡잖아요. 그냥 42만 원 얘기만 하지 아, 네. 아, 실제로 안 살 거야. 아니, 42만 원에 추천 드린 종목을 52만 5천 원까지 찍었는데 어떻게 저기 42만 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어떻게 스파이더 전문가님은 제가 그럼 52만 원 잡으세요. 그럼 잡으실 수 있겠어요? 못 잡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잡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또 그냥 주구장창 또 추천 가지고 있는 종목만 보라 그러면 너무 심심해하실 것 같으니 들고 나온 게 있는데 뭐 제이준 코스메틱 실적도 얘네들 나쁘진 않고 제이준인가요? 네,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18,900원에서 19,200원 사이. 아, 예. 네, 18,900원.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어요, 네. 또. 예. 18,900원에서 조금 무리해서 잡는다 싶으면 19,200원. 네. 뭐, 이렇게 잡고, 손절가? 저는 손절가 많이 드리지 않아요. 손절가 10% 이상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아, 짧게. 네, 손절가는 16,900원. 저 같은 경우는 뭐,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잘 안 하기 때문에, 분할 청산은 하더라도, 분할 매수는 잘 안 해서, 일단 18,900원 또는 19,200원 그 사이에서만 잡으셔서, 손절가 16,900원을 지키고, 목표가는 일단은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이건 한 20% 정도 1차. 2차 목표가는 한 40%에서 50%. 아, 40%까지. 네. 네. 이 정도 보시면서 가시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 뭐랄까 너무 좋은 종목들이 18개를 추천했는데 17개가 이미 다 날아가 있어요.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골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이준 코스메틱. 네, 이게 왜냐면은 화장품 관련주들, 마스크팩 관련주들 결국에는 뭐 어쨌든 간에 가을에 조금 상승을 어느 정도 시세는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도 점점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이준 코스메틱 추천까지도 우리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마쳤고요. 우리 민재앵커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의 시장에서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장 이슈들 세 분께서 체크를 도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시간 관계상 세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쯤 되면 퀴즈 정답자도 궁금하시죠? 퀴즈 정답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였죠? 정답은요, 징그러운 정답을 골라주셨으면 되는데요. 1번 좀비 기업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5분 선발했다고 했는데요.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1150님, 그리고 3447님, 0210님, 7087님, 그리고 7872님까지 이렇게 5분 당첨되셨고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꼭 전화를 받으신 다음에 선물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스타분들의 개인톡방과 단체 채팅방은 열려있습니다. 개인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요. 단체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1부에서 함께 했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